자, 오늘은 많이 안 들어오시네. 날씨가 좋아서 다 어디 놀러 가셨나 보다. 하긴 토요일날 이렇게 날씨도 좋은데 라이브 방송 보고 있는 건 너무 슬프잖아요. 저는 이 구석에서 방송하고 있는 것도 슬프고 어디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죠? 자, 황미라님, 돌보던 길냥이 커플 두 냥이가 보름 전 새끼를 세 마리 낳았어요. 지금 한참 새끼 날 때죠?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데 오늘 아빠, 엄마, 고양이 행동이 좀 수상한데 혹시 발정이 바로 올 수 있나요? 네, 발정 바로 올 수 있어요. 새끼 낳자마자 바로 와요. 그래서 빨리빨리 중성화를 시켜주셔야 돼요. 빨리 구청에다 연락해가지고 TNR 신청을 좀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끊임없이 새끼를 낳아요. 바로바로 새끼 낳기 때문에 역시 중성화를 시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승현님, 집사가 재채기하면 그냥 냥냥거리는 고양이는 왜 그런 걸까요? 시끄러워서 그런가요? 요거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그냥 집사의 갑작스런 큰 소리에 놀라가지고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냥 뭐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 얼굴에 김이 묻었나요? 아, 잘생김. 깜짝이야. 그 아재개그 아닌가요? 아무리 봐도 아재개그 같은데? 아재개그 치는 이 방에 아재개그 칠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 아셨죠? 이 방에 아무도 아재개그 치면 안 됩니다. 이 방에서 아재개그를 허가받은 사람은 저밖에 없다는 거 아셨죠? 아재개그 아무도 치면 안 됩니다. 세라가 사료를 먹고 물을 마시라고 세라 수반의 얼굴을 찹찹 흉내냈더니 세라가 저를 5분 쳐다보더니 제 머리 자네 그 머리를 바꿔 물을 3초 정도 마시세요. 공유인가요? 복수인가요? 글쎄요. 글쎄요. 근데 우리 고양이도 머그잔에 있는 물만 좋아하는 애가 따로 있어요. 좁은 머그잔 고양이들 되게 싫어할 것 같은데 그 유리지로 된 머그잔에 있는 물만 먹는 애 송이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머그잔에 따로 따라줘요. 선생님 한 분이 자기 머그잔 포기하시고 거기 항상 물을 따라주세요. 그래서 머그잔 좋아하는 애들도 있어요. 복수일 리가 없겠죠. 그냥 흉내내는 거겠죠. 고양이들은 흉내쟁이니까. 저희 집 1년 4개월째 둘째가 무는 버릇이 너무 심해서 1년 4개월째면 무는 버릇이 좀 오래가네요. 선생님 영상 통해 사람 무는 거 고쳐나가는데 다행이네요. 첫째 냥이를 무는 거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첫째 보리가 둘이 장난치고 놀다가 둘째에게 물릴 때 너무 아픈지 하악거립니다. 글쎄요, 요거는 싸우는 걸 말하는 건지 사이가 좋은 걸 말하는 건지 아니면 합사 실패로 인해 가지고 서로 어떻게 싸우는 걸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진짜 싸움이라 그러면 말릴 방법은 없고요. 싸움이 아니라 그러면 사람이 중간에 개입할 방법은 사실 없어요. 이건 둘이 알아서 해결해야 될 문제예요. 자, 군나미의 축구 채널님. 아, 축구. 제가 이상하게 스포츠를 되게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지루해서 못 보겠어요. 일단 규칙을 잘 몰라요. 축구 규칙도 야구 규칙도 잘 몰라요. 심지어 한일전도 안 봐요. 대단하죠? 올림픽도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야구 경기도 축구 경기도 일단은 제가 마지막으로 직관한, 직접 경기장에서 관전한 야구 경기가 언제였냐면요. 지금도 기억나요. 삼성 라이온즈 대 삼미 슈퍼스타즈 경기였어요. 여러분 모르죠? 삼미 슈퍼즈라는 전설 같은 팀이 있습니다. 어쨌든 삼성 라이온즈 대 삼미 슈퍼스타즈 팀을 잠실 가서 직관한 게 제 마지막 야구 경기였습니다. 범백 소독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메디룩스 뿌리고 닦아낸다, 물걸레 한번 닦아낸다. 그 정도면 충분한데요. 사실은 이런 종류의 바이러스들, 범백 같은 건 이제 파보 바이러스에 들어가죠. 완벽한 소독은 힘들어요. 락스 계열이 가장 좋은 소독제예요. 바이러스를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는 게 사실 락스 정도밖에 없어요. 3살 된 아메리칸 숏헤어 집사인데 발바닥 젤리 색깔이 네 발 모두 다 핑크색으로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괜찮은가요? 정상입니다. 세균성 폐렴 길고양이를 구조했는데 고름물이 하루에 주사기 두 대 분량이 나와요. 우와. 글쎄요. 하는 데까지는 해보겠지만 아마 힘들, 제가 봐도 힘들 것 같은데 일단은 농흉이라 그러죠. 농흉. 폐 고름이 차는 증상이에요. 폐렴이 심해지면 농흉이 생기고 사실 농흉까지 가면은요. 성묘 같은 경우는 많이 힘든 경우가 많고 애기 고양이 같은 경우 의외로 좋아진 경우는 많이 상생제 막 세게 쓰고 막 이러면 좋아진 경우도 보긴 봤거든요. 근데 두 주사기씩 나올 정도라 그러면 되게 심각한 경우인데 이 경우는 글쎄요. 이 경우는 저 같아도 좀 포기를 하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요. 저도요. 그 다음에 중성화 양이TV님 중성화 수술은 왜 해요? 양이TV라고 아이디가 있는데 중성화 수술을 왜 해요는 좀 어려운데 일단 고양이 중성화 수술의 어떤 이로운 부분과 고양이 중성화 수술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작용, 해로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해가지고 제 영상에 올려놨거든요. 자, 그 다음에 루터세스님, 선생님 저희 집 고양이가 이제 10개월인데 이불에 쉬를 해요. 네. 하루 세 번 이불 빨래를 한 적도 있어요. 와, 심한데 이거는요. 집이 좀 좁아서 화장실 하나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아니면 화장실 쪽이 바깥으로 나가는 문이 있었는지 오지 말라고 습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불에 돗자리 깔아놓는데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와주세요. 이거는요. 이불 화장실로 그냥 정한 것뿐이에요. 입장에서는 얘는 그냥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얘는 화장실을 자기가 마음대로 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쓰기 불편한 화장실이 있고 쓰기 편한 화장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쓰기 편한 화장실을 쓰겠죠.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하면 얘가 다시 내가 정한 화장실을 쓸 수 있을까? 여기 해답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그 화장실을 쓰기 편하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리고 여기는 화장실이 아님을 알려야죠. 자 다음 흠흠님. 고양이들이 서로 그루밍했을 때 다른 부위가 가만히 있는데 똥꼬 쪽으로 가면 서로 투닥거리다 하악질하고 싸워. 왜 그럴까요? 그리고 그루밍은 서열이 높은 애가 낮은 애에게 해주나요? 아니면 반대인가요? 그루밍은 알로 그루밍은 서로 가족 간에 하는 거 서열간에 하는 행동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엉덩이 쪽에 냄새 맡는 건 인사라 그래서 일단 먼저 냄새를 맡게 하는 쪽이 맡는 쪽이 보통 상위 서열이에요. 그래서 보통 고양이가 주인한테 엉덩이를 들이대는 경우는 뭐냐면요. 네가 이 집안의 큰 고양이고 네가 이 집안의 어른이니까 먼저 내 똥꼬 냄새를 맡아라 하고 인사를 먼저 가는 거예요. 윤쌤 집사가 응급상황시 병원 가기 전 아래 응급처치 관련 영상 만들었어요. 요거 제가 시리즈로 지금 만들고 있는 한 4-5편 정도 해가지고 고양이 응급처치 요령에 대해서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제이캉슈님 요거 좀 천천히 만들어볼게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조회수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시리즈 내면 조회수가 안 나오니까 해서 시리즈를 띄엄띄엄띄엄 섞어서 중간 어차피 필요한 영상이라고 생각이 돼가지고 만들긴 만들 거고요. 만들어서 좀 띄엄띄엄 올리려고요. 중간중간 왜냐면 시리즈로 쭉 올리면 정말 조회수 망하거든요. 완전 개망하거든요. 그럴 순 없고 수의사쌤이 구충하지 말라 하세요. 이상했을 때 병검사 하면 된다고. 그런 게 어딨어요. 구충해야죠. 저희 집 엄마 고양이와 친딸 고양이 8개월이죠. 그리고 남의 아들 고양이 9개월. 엄마 고양이, 친딸 고양이, 그 다음에 남의 집 아들 고양이. 남의 집 아들 고양이나 친딸 고양이나 사실은 9개월, 8개월에 하면 사실 엄마랑은 상관이 전혀 없어요. 이건 뭐 모녀 관계는 아니에요. 그거랑 사람의 생각으로는 모녀 관계일 수 있지만 고양이 입장에서는 두 달, 세 달, 세네 달 지나고 나면 훈련이 다 끝난 경우죠. 그러면 남남이에요. 그냥요. 얘는요. 어떤 뭐 내 혈연이다 이런 걸 인지하지 않아요. 그냥요. 그냥 가족 관계를 형성했다. 한 영역을 공유하는 가족. 그러니까 동거인이죠. 동거인이 아니냐지. 이거 뭐 가족이라고 인지하진 않으니까 뭐 친딸이다. 남의 고애기다. 뭐 이런 건 의미가 전혀 없습니다. 일단 첫째로요. 세 아이가 있는데 모두 중성화세인데 요즘 갑자기 남의 아들 고양이가 친딸 고양이의 목을 물고 마운팅을 시도하는데 딸아이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릅니다. 요거 카메라를 보고 소리로 아들 레미를 떼어내려고 하는데 이 와중에 엄마 고양이가 둘을 핥아주기만 해서 딸 고양이 너무 아플 거 걱정이에요. 뭐 딸아들은 일단 상관없고요. 요거는 뭐냐면 일종의 일진놀이라 그래요. 그래서 힘이 세고 등치가 좋은 아이가 내가 서열상 너보다 우위를 과시하기 위한 어떤 유희 행동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목을 물고 마운팅을 하는 거거든요. 마운팅이 성적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놀이 행동 중에 하나인데 놀이 행동 중에도 좀 안 좋은 놀이 행동이죠. 쉽게 말하면은 일진이 찐따 괴롭히는 거예요. 일진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예시가 적당할까? 아 맞다. 일진이 그냥 찐따 옆에 가가지고 갑자기 어깨 동무를 하고서 목을 탁 헤드락킥을 거는 거죠. 이러면서 잘 지냈냐? 빵 좀 어디 가서 빵 좀 사와보지 그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헤드락 걸고 막 갑자기 친한 척하는데 일진 뭐 찐따 입장에서는 되게 괴롭잖아요. 사실 목에 얼굴만 걸어도 아이씨 또 뭐야 힘들어 죽겠네 목도 아픈데 뭐 이런 뭐라고 말도 못하잖아요. 뭐 이런 거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사람이 인위적으로 개입해서 말릴 방법은 없어요. 자 고양이 6개월인데 누누 알파카냥님 6개월인데 첫 검진 스케일링 발치우 3일 됐는데 식욕이 떨어지고 움직임이 적은데 어쩌죠? 음수나 소변은 괜찮은데 첫 검진 스케일링 발치우 3일 됐는데 식욕이 떨어지고 움직임이 적은데 음수나 소변 일단 식욕이 얼마나 떨어졌냐가 중요하죠. 정상적으로 자기 체중을 유지할 정도로 먹는다 그러면 상관이 없는데 근데 왜 발치를 했죠? 6개월밖에 안 된 애를요? 잠시만요 내가 뭘 잘못 읽었나? 6살? 아 6살 발치했구나. 그러면 이빨이 아파서 일시적으로 떨릴 수 있죠. 일시적으로 떨어졌다가 좋아지면 다행이고 좋아하지 않으면 근데 지금 약을 먹고 있나요? 보통 진통제는 일주일은 먹어야 돼요. 애들도 아프기 때문에 진통제, 항생제, 소염제 꾸준하게 복용시키는 게 좋은데 이건 발치한 곳에 문의를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안녕하세요. 이전에 선생님이 올린 산책에 관한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산책량, 마당량은 금기상인데 외국에서는 안팎을 자유롭게 드나들게 키우더라고요. 인구 밀도가 높은 서울에서는 뭐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시골에서 그렇게 키우는 것도 금기상인가요? 외국과 우리나라 정서 차이인가요? 아니요 정서 차이라기 정서 차이 뭐 어쨌든 고양이를 들락날락이냐 외국에서 많이 키워야 그래서 잃어버리는 경우도 많이 있고 실제로 수명도 많이 짧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요즘 일어나는 운동 중에 하나가 고양이를 들락날락하지 말게 하세요. 왜냐하면 얘네들이 들락날락하면서 그렇게 조그만 새나 곤충 작은 새 작은 동물을 많이 죽인대요. 그래서 그 일대에 어떤 생태계를 완전 초토화를 시켜버린대요. 그래가지고 작은 동물의 생태계 보호를 위해 고양이를 풀어놓지 말라 그래요. 고양이 한 마리 나가는 순간에 7-8마리 순식간에 사냥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고양이는 그 지역 대부분의 경우는 최상위 포식자가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고해가 너무 많은 작은 동물들을 잡는다고 풀어놓지 말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요. 선생님 군대 가는데 다행히 공익 판정이 돼요. 아 이게 다행인가요? 저는 군대를 제대로 아주 오래 다녀왔기 때문에 이걸 다행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공익 판정을 받다니 현역을 가셔야죠. 몸 건강하시다면은요.
훈련소 생활 한 달만 다녀오면 고양이랑 같이 생활할 수 있는데 고양이가 저를 잊어버리지 않을까? 안 잊어버립니다. 요거에 대한 영상 제가 찍어 있어요. 그래서 고양이는 뭐 사람을 잊어버리나요인가? 하여튼 영상 하나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요. 보통 자기 생존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집사에 대한 기억은 평생 가져갑니다. 절대 안 잊어버려요. 걱정하지 마세요. 안 잊어버립니다. 수의살롱이라 그러죠. 뭐 요즘에 유행하는, 요즘엔 좀 유행이 좀 죽긴 죽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클럽하우스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는 이제 음성 기반의 SNS예요. 거기서 매주 수요일 저녁 9시마다 수의살롱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질문 답변을 받는 그런 생방으로 질문 답변 받는 그런 코너를 하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양학 상담이나 내과 상담이나 종양이나 노령묘 상담이나 행동학 상담이나 이런 것부터 거기서 하고 있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냥 여러 선생님하고 같이 하니까 일단 두 시간을 했는데 힘들지가 않아요. 여러 사람이 같이 하니까. 그래서 나눠서 하니까 재밌고 내가 모르는 것도 답변을 막 해주는데 내가 배우는 게 오히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다른 전공을 가진 선생님들의 어떤 의견들을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제 입장에서 굉장히 좋아요. 저는 특히 영양학 쪽 관련한 질문 답변 듣는 것도 너무 좋고 뭐 종양 관련된 것도 너무 좋고 이런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을 듣는 것도 너무 즐기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배우는 것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선생님들이 막 이것저것 짐들 신선한 질문도 거기서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너무 재밌고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시간 중에 하나입니다. 윤쌤 안녕하세요. 저희 양이가 췌장염 진단을 받고 라이펙스 수술을 급여 중인데 혹시 췌장염이 아닌 아이들도 예방 차원에서 갑자기 급여하면 안 좋습니다. 주지 마세요. 아셨죠? 이거는 췌장염 보조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걸 오래 먹으면요 췌장 기능이 약해져가지고 췌효소 분비가 덜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안 좋습니다. 아셨죠? 이거는 췌장효소 보조제이기 때문에 절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고양이를 예방 차원에서 먹이는 건 안 좋습니다. 여러분 예방 차원에서 무언가 먹이는 거 되게 안 좋은 거예요. 뭐 예방 차원에서 항생제 쓰는 건 말도 안 되죠. 일단은요. 걸리지 않은 거를 걸릴까봐 미리 무언가를 해준다. 이건 뭐 예방 접종 말고는 의미가 없어요. 예방이라는 건 접종이나 이런 어떤 면역적인 활성화를 유발하는 거지 우리가 뭐 영양제를 예방 차원에서 미리 먹이면 좋냐?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그래서 자, 내냥이 집인데 렉돌 7세 여한냥이가 렉돌이고 7살이고 여한냥이네요. 미드닝을 시작했어요. 저런! 거실 소파나 거실 한 건에 똥을 싸기 시작하는데 저희 문 앞에서요. 내냥이 집이니까 당연하죠. 미드닝은 자기 영역을 표시하는 거고 영역 표시를 안 하는 애가 미드닝까지 사용하면서 자기 영역을 표시하기 시작한다는 건 자기가 영역이라기보다는 정확히 말하면 자기가 다는 길, 이 길은 다니지 마. 아니면 특정 루트, 고양이 길이라 그러죠. 집안에서 고양이가 모든 길을 다니는 것 같지만 다니는 길로만 다녀요. 특정 루트 한 곳에 미드닝을 해놓는다는 이유는 영역 분쟁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즉 애들 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머리 좀 아프시겠어요. 아, 멜버른은 시드니 더 밑쪽에 있어요. 아, 이쪽에 있나? 그 위에 있는 도시는 뭐예요? 제가 지리는 꽝점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하긴 한국 지리도 잘 모르는데 세계 지리를 알 리가 없죠 내가. 그리고 시드니는 와사바 세계 수의사 대회 때문에 방문했고요. 그 다음에 브리즈번은 그때 뭐였더라? 그때 파사바 때문에 아시아 태평양 수의사 대회 때문에 방문했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갔었는데 재밌었어요. 되게 깨끗하고 고기, 근데 의외로 물가가 비싸서 놀랐어요. 고기값 되게 쌀 줄 알았더니 고기값이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코스트코 호주산 고기가 더 싼 것 같더라고요. 먹어보니까 어쨌든 그랬습니다. 맥주 겁나 비싸고요. 물가 생각보다 비싸더라고요. 다행히 담배는 안 펴가지고 담배도 엄청 비쌌는데 담배는 안 펴서 다행이었습니다. 맥주 한잔 마시고 일찍 자면 게 꿀이었는데. 양이 튼튼 사료에 뿌려주는데요. 세라는 비싼 똥 누는 건가요? 네, 비싼 똥 누는 거 맞습니다. 사실은 사료는 충분합니다. 사료에 있는 영양만으로 충분합니다. 추가적으로 뭐를 더 뿌려준다는 게 저는 큰 의미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건 그냥 비싼 똥 만드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제노비아 에지카님 후원자 등급 감사드립니다. 전 후원자 등급 되신 분들 모두 정말 존경하고 감사드립니다. 모든 후원자분들께 평화가 있으라.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후원자 등급은 정말 저한테는 사랑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피상도 인쌤이었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감사합니다.